안녕하세요. 오늘은 욕실 천장에 올라가는 천장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욕실 천장에는 SMC, ABS, PVC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계열이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1탄으로 ABS 계열의 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시면은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철거를 해온 천장인데요. 이 ABS 계열은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변색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광이 보이는데 이렇게 좀 광택이 있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. 또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도 변색이 안 되는 것, 그리고 가벼워서 시공이 용이한 점,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. 모양에 따라서 아치형, 그 다음에 뭐 일자형이 있는데, 이건 전공구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저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이제 아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철로 보강대를 대어 놓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BS 재질은 재질이 좀 약하고 이런 흔들거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대를 두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SMC 계열의 천장에는 이런 빠지링 같은 것들이 없는데 이 빠지링이 있는 이유는 이 천장이 가벼웠기 때문에 물론 이 전공구 뚜껑도 매우 가볍습니다. 가벼워서 욕실문을 닫고 열 때 그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천장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여기 빠지링을 대고 전공구 뚜껑에는 자석을 대서 딱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게 됩니다.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또 SMC하고 ABS의 틀린 점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재단하실 때 SMC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. 플라스틱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이 ABS 계열의 장점은 재단하실 때 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라인더로 잠깐 재단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 면을 한번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드린 것처럼 재단 시 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아서 작업자들의 건강이나 뭐 그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. 자, 요것을 이제 천장에 맞게 재단하게 되면은 위로 올릴 텐데 요 재질의 단점 같은 경우 요 밑에 하단부 보시면 금속바가 이렇게 잘린 부분에 튀어나와 있습니다. 요 부분이 타일면에 걸리게 되거나 올릴 때 타일에 그 닿게 되면 타일이 기스가 나거나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단하실 때는 요 금속바, 요 보강대가 어떻게 잘렸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천장을 올리셔야 되고 천장을 올리셔서 이 돔 천장 메인과 날개 부분을 체결하실 때 피스를 사용해서 체결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ABS 재질은 매우 약하고 이렇게 유연한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피스를 체결하시고 타일면과 천장이 맞닿는 부분에 실리콘을 바르실 때 실리콘을 바르시고 잠깐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 실리콘 그 바른 부분이 뜨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유의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. 그 SMC하고 ABS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시공자 여러분들께서 잘 양지를 하시고 그 환경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셔서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가스가 없습니다. 됐어.